이제 호텔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네요. 호텔에 못 들어갔었는데. 데브리 선수, 잠깐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챔피언 단대님이 추천한 트레이너는 데브리 선수와 호브 선수였다고요. 라이벌이라고 할수 있는 호브 선수를 이긴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너무 재미없어서 실감이 안 나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호브 선수에게 해줄 말이 있다면? 역시 내 라이벌이야. 과연 라이벌답군요.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파이널 토너먼트에서 이길 자신은 있으신가요? 있어요. 이제 그만하죠. 데브리는 지금 피곤하다고요. 게다가 은근슬쩍 무리한 질문도 하고 있잖아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형과 약속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죠. 알겠습니다. 휴, 유명인이 된다는 건 힘든 일이구나. 형은 빨리 안 오고 뭐 하는 거야? 배고파 죽겠는데. 몇 시간 후, 몇 분도 아니고.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이상하다고. 형은 어떤 약속도 지키는 사람인데, 챔피언이 된 것도 나와 약속했던 거였다고. 전연 약속을 지키는 것 정도는 식은 죽 먹기인 거 아니야? 참 시끄러운 녀석이구나. 그렇게 떠들 여력이 있다면 시합에서 좀더 힘을 내보지 그랬니? 그런 나쁜 사람 같은 모습으로 발음만 하지 마세요, 두송님. 저는 진지하다고요. 겉모습으로 남을 판단하는 걸 보니 네가 이기지 못한 것도 이해가 가네. 그리고 챔피언이라면 로즈타워에 갔단다. 로즈타워? 글쎄, 잘은 모르겠지만 모노레일 타는 곳에서 마주쳤다고. 로즈타워에 가야 하니까 약속이 늦을 거라고. 너희에게 전해달라더구나. 로즈타워라고 하면은 로즈 위원장이 있는 곳인가? 로즈타워요? 이제 와서 무슨 일이지? 두송님 전해지러 오신 김에 로즈타워까지 안내해 주세요. 저도 데브리도 로즈타워가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이런 이런 정말이지.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부려먹는 형제들이오군. 그래, 나도 파이널 토너먼트가 개최되지 않으면 곤란하니까 도와주지. 무엇보다도 나를 이긴 너희들이 썩지진 않거든. 좋다. 예대인과 다 같이 로즈타워로 놀러 가볼까? 예이. 건물 안에는 아직도 못 들어가려나? 아, 그러네. 여기 호텔은 뭐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네. 자, 그럼 나가보죠. 호텔 앞에 있는 두송을 만나자. 두송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나 보죠? 여기 있다. 머리가 스컹크야, 얘는. 데브리와 시합하느라 오늘은 여러모로 지쳤는데. 예, 일단은 데브리를 응원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같이 좀 도와주렴, 동생아. 아름다운 남매로군요.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응? 올리브님? 로즈 위원장님은 챔피언과 아주 중요한 미팅 중이십니다. 그러니 누구도 방해하게 될순 없습니다. 올리브가 뭔가 좀 악당 같아. 게다가 로즈타워에는 관계자만 갈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노레일로 로즈타워에 가려면 키가 필요하니깐요. 다시 말해, 로즈 위원장님이 계신 로즈타워에는 누구도 갈수 없다는 뜻입니다. 키는 제가 고른 리그 스태프에게 전해두겠습니다. 로즈 위원장님이 소소한 놀이를 좋아하시거든요. 보통의 리그 스태프와 제가 고른 리그 스태프를 여러분이 구별하실 수 있을까요? 잠깐, 이거를 구별해야 된다고? 잠깐, 그러면은 얘를 잘 기억을 해두자고. 지금 회색 눈썹에 회색 머리, 선글라스는 검은색인데 노란색이 뭔가 좀 있어. 이 정도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 왼쪽에 빨간색. 나를 찾을 수 있을까? 잠깐만, 쟤를 찾아야 된다고? 어떻게 할 거야? 그야말로 위기로군.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이야. 우리 예단의 응원으로 데브리 너를 도와줄 테니까. 아니,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최고라고. 나는 스타디움 앞을 찾아볼게. 잠깐만, 이거 어떻게 찾는 거야? 일단은 광장까지 함께 가도록 할까? 예. 그럼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로즈타워에 가졌구나. 여기 보니까 지금 리그 스태프가 있네요. 올리브의 리그 스태프. 다시 말해, 나쁜 리그 스태프를 찾아보도록 할까? 나쁜 리그 스태프는 애매하게 생긴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어. 자, 지금 보니까 여기에 리그 스태프들이 있는데요. 얘는 노란색 선글라스를 쓰고 있죠. 아까 전에 봤던 녀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면 눈썹하고 머리가 회색이었고요. 선글라스가 검은색 비슷한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선글라스 테두리에 노란색 비슷한 게 있었어요. 이 정도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또 리그 스태프가 있네. 그쵸? 노란색 선글라스를 쓰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다 찾아야 되나? 여기 또 있다. 아, 근데 얘도 노란색 머리에 노란색을 끼고 있네요. 얘도. 자, 이거를 어떻게 찾아야 되지, 그러면은? 자, 마을을 한 바퀴 일단 돌아보죠. 근데 건물 안에는 없을까? 혹시 건물 안에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네. 오케이.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잖아. 아, 이런 데는 없나 보네. 자, 일단은 찾아볼게요. 건물 안에 진짜 없을까? 자, 건물 안에 들어가 보자. 없는 것도 같고 안 찾아도 될까? 아, 저기는 우리가 왔던 호텔인데 설마 저기에도 있을까? 이거를 어느 범위까지 찾아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다 찾으면 될까요? 자, 여기는 딱히 없는 것 같고. 아, 저렇게 사람들이 조금 거리가 떨어지면 저렇게 사라져 버리니까 이걸 제대로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자전거 타고 가자. 이쪽에도 있을까? 여기 뭐 의자랑 벤치 있지 않았나? 아, 여기 있다. 여기는 스태프가... 아, 여기는 없나 보네. 오케이. 스타디움 앞에는 아까 호브가 찾는다고 했었죠? 저기 안 가봐도 되겠지? 설마 이런데 숨어있는 거 아니겠지? 자자자 찾아보자고. 여기도 없는데? 뭐지? 아니, 그 생김새로 찾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그냥 그 스태프들을 하나씩 말을 걸면서. 설마 그런 거 아니겠지? 한 바퀴 돌았는데 딱히 없는데? 그 검은색 선글라스. 얘 뭐야? 얘 아니야? 얘 머리 회색에. 얘네 데브리구나. 이 녀석 수상해 보이는데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녀석을 뒤돌아보게 할 정도로 깜짝 놀란만한 얘기를 해보라고. 키를 찾았다. 잠깐, 얘 맞는 것 같은데. 검정 선글라스. 뭐라고? 아, 불쌍. 뒤돌아보고 말았어. 근데 도망칠 수가 없네? 그렇다면 포켓몬 승부야. 얘 아닌가? 좀 다르네. 선글라스가 이게 아니고 노란색이 무슨 그 조금 있었죠. 다른 게. 이게 다른 것 같네. 야, 이거 그럼 어떻게 찾아야 돼? 설마 있는 애들 전부 다 말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지? 자, 일단 공격해 보자.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아이엔트, 이거는 뭐냐? 그 강철하고 뭐 개미랑 합친 건가? 그런 것 같네. 말의 응원은 효과 만점이라고. 고마워. 오, 버프 걸어주는데. 자, 이것도 그냥 물 타입으로 공격을 하자고요. 가라. 띠용. 오케이, 한 방에 잡았고. 이 녀석 맞나? 근데 지금 쓰고 있는 선글라스가 다른데?
야, 너 말 걸지 말라고 얼떨결에 돌아봤잖아. 좋아, 숨어버리면 키를 주지 않아도 되니까. 얘 맞는 것 같네? 무서운 속도였어. 나는 어디에 숨었는지 보지 못했다고. 아, 뭐야, 가버렸어? 일로 갔는데 분명히. 그래, 얘네들은 아니잖아. 잠깐. 여기 아까 얘 없었는데. 그리고 얘 잠깐, 얘 맞지 않아? 그러네. 어떻게 눈치챈 거야? 적당히 찍어본 건가? 아무래도 좋아. 승부라고.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선글라스가 다른 것 같은데 내가 아까 잘못 봤나 봐. 이 치트. 자, 이 치트는 뭐 싸운 적이 있잖아, 얘는. 이거를 일단 노려맞추기 하자. 레벨 차이가 나니까 이제 그냥 싸워도 될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번에 잡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려나. 모이두류. 그대로 싸워. 일단 유턴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조건 그대로 싸우면 돼. 얘도 싸운 적 있지 않나? 마리의 박자에 맞춰봐. 아니, 그럴 시간 있으면 그냥 나를 도와서 2대1로 싸우지. 효과가 굉장함.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도망치는 동안 포켓몬을 교체했는데. 아, 그러고 보니 포켓몬이 바뀌었네. 그 다음은 또 어디 가는 거야? 나무를 숨기려면 숲이 제일이고, 사람을 숨기려면 사람들 틈이 제일이지. 또 간다, 간다. 자, 이번에 이쪽으로 갔네요. 여기 있잖아. 얘 아니야? 그러네. 머리 색깔 보니까. 너 다 보여. 참나. 굉장한 관찰력이로군. 이번에야말로 이기고 도망쳐주마. 다 보인다니까. 철시드? 얘는 일단 강철 타입인 것 같아요. 철시드. 시드라는 것은 씨앗인가? 자, 물 타입으로 공격을 해보자. 풀 타입은 아니겠지, 쟤? 아, 풀 타입인가, 그럼 식물이면? 아, 그런 것 같네. 풀하고 강철인가 보네. 뭐야. 이거 다섯 번 공격하는 거잖아, 최대. 아, 이런. 이런. 다섯 번 다 맞는 거야? 오케이, 네 번. 얘 마리가 응원하고 있어. 알았어. 특수 공격이 올라갔다. 오케이, 노래맞기로 잡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 이걸로 다 잡겠네. 자, 그 다음에 어느 녀석이냐. 강철토나? 죄다 강철 타입이야. 뭐 그냥 싸우자. 이거구만. 잠깐. 바위, 강철 뭐 이런 건가? 오케이, 물 타입 들어간다. 이야, 생긴 거에 비해 약한데? 생긴 거에 비해 약해. 숨바꼭질도 안 되고. 이제 다. 이거 완전히 궁지에 몰린 모양이군. 그렇지만 올리브님에게 혼나기 싫으니까 포기하지 않겠다고. 모노레일을 타면 쫓아올 수 없을 거야. 또 도망가, 또 도망가. 예단은 호불이 불러와라. 다 같이 역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모노레일이 있는 곳으로 따라가 보죠. 지금 보니까 다 똑같이 생겼네, 얘네들. 뭐야. 응? 싸우면 되지. 데브리, 나쁜 리그 스태프를 몰아넣다니 참 잘했다. 기특한 일을 한 너를 칭찬할 뜻에서 최고의 노래를 불러줄게.
보잘것없는 가수가 할 수 있는 것, 보잘것없는 노래를 부르는 것뿐이대. 노래로 괴롭히는 건가, 귀를? 노래로 누군가를 응원하는 건 거짓말이야. 힘든 일이야. 노래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내게는 어려워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지만 나는 넌 노래할 뿐이야. 보잘것없는 노래를 부를 뿐이야. 두성님. 어라, 두성이잖아. 무슨 일로 거리 공연을 하는 거지? 거리 공연이라기보다는 역사 공연이네. 그건 됐고 더 가까이 가보자고. 뭐야, 인기인이었어 사실? 어? 포켓몬들이 반응을 하네? 이게 뭐야? 두성님 키를 빼앗았습니다. 이제 로즈타워까지 모노레일로 갈 수 있다고요. 아, 이게 소리가 없으니까 너무 좀 어색한 것 같아. 리브리, 호브, 지금이야. 어서 가라, 자식들아. 오케이, 아무튼 모노레일을 타고 오케이 로즈타워로 왔네요. 또 그거 같아, 요기요치 버스터즈에서도 이런 식으로 타워에 가는 게 있었는데 그거랑 왠지 비슷하네, 진달래 타워 가는 거랑. 로즈타워야, 꼭대기가 얼마나 높이 있는 거야? 구름에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예단은 다들 나쁜 리그 스태프들을 상대하고 있다고. 그렇다는데 데브리는 어떻게 할래? 먼저 가자. 그거 좋은 생각이야. 그럼 빨리 형을 데리러 가자. 그렇지 않으면 네가 챔피언에게 도전할 수 없잖아. 데브리, 네가 로즈타워를 가는 길에 만드는 거야. 이 기세를 모아서 계속 가도록 해. 아, 왜 너희들은 같이 안 가? 그건 그렇고 참 별난 비서인 것 같아. 위원장님을 기쁘게 하려고 모노레일의 키를 숨기다니. 로즈 위원장도 그래. 챔피언의 발을 묶어서 뭐 어쩌려는 건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과거의 스파이크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열광적인 만족스러운 라이브였다. 앵콜 공연은 없지만. 뭐야? 아직 안 간 거야? 자, 너희는 가도록 해라. 나는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나는 오빠가 무모한 짓을 하지 못하게 여기 있을게. 무슨 일 생기면 돌아오도록 해. 가자고 데브리. 오케이, 로즈타워로 가기 전에 이런 곳에는 항상 아이템이 있죠. 아, 그러네, 아이템이 있네. 기술 머신은 없나? 일렉트릭 시드. 오케이, 그러면 반대쪽에 기술 머신이 있지 않을까? 아, 저기도 그냥 아이템이네. 충전지, 오케이. 기술 머신은 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것 봐, 있다니까, 기술 머신. 괴전파. 몸에서 발생시킨 괴전파를 상대에게 쏘아 특수 공격을 크게 떨어뜨린다. 어, 이거 라이츄 같은 애들이 배우면 좋지 않을까? 자, 한번 보자고. 배울 수 있네. 아, 근데 위력이 없는 거네. 특수 공격만 떨어뜨리고. 됐다, 그러면은. 자, 기술 머신이 혹시 아이템 있다. 오케이, 가자 그럼. 로즈타워에서 뭘 하게 될까? 싸우는 건가, 여기도? 응? 짱 크다. 게다가 짱 넓어. 대체 로즈타워는 뭐하는 곳이야? 데브리, 그거 알아? 로즈타워도 파워스포시래. 그래서 꼭대기에서는 다이맥스를 할 수 있다나봐. 어, 여기도 다이맥스를 할 수 있나 보구나. 건물은 안 무너져? 그건 그렇고 엘리베이터로 꼭대기까지 갈 수 있는 걸까? 듣기로는 로즈타워는 100층 건물이라는 것 같아. 이제 돌아갈 시간이니까 엘리베이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침입자 발생, 침입자 발생. 스태프는 즉시 침입자를 쫓아내주시기 바랍니다. 들었지? 올리브님도 저렇게만 하시잖아. 침입자를 쫓아내서 보너스를 잔뜩 챙겨야지.
이런, 여기서도 엄청나게 싸우게 될 것 같네요. 아, 지금 보니까 쟤들 같은 녀석이 아니네. 이름이 다 다르네. 나는 다 같은 녀석들인 줄 알았는데. 자, 이것도 노래 맞추기. 오케이. 한 방에 잡을 수 있겠지? 아까 한 방에 잡았으니까. 그렇지. 아, 근데 나 지금 체력이 회복이 안 돼 있네, 자동으로. 용돈을 뺏기다니. 어, 끝났다, 끝났다. 아, 보너스가. 로즈 위원장님이 만나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줘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돼. 위원장님은 꼭대기층에 있으니까. 좋아. 이제 곧 로즈 위원장님을 만날 수 있어. 야, 이거 설마 한층 한층 싸워서 100층 다 해쳐야 되는 거 아니겠지? 자, 데브리도 가자고. 잠깐, 이거 회복시키는 거 없나? 어, 회복. 아니, 회복은 시켜줘야지. 그냥 가야겠네. 가자. 오, 로즈 타워야. 야, 이거 뭐야. 문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불길한데, 이거? 저쪽에서 뭔가 다 나올 것 같아. 그래도 올라가네. 아, 이거 등장한다. 어라, 아직 올라가는 도중인데 어째서 멈춘 거지? 어, 2대2 싸움인가 보네. 당신들은 체육관 챌린저군요.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방해하는 건 용납하지 못합니다. 로즈타워에 입주해 있는 수많은 관련 회사를 위해서도 쫓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 승부도 할 수 있는 로즈타워 엘리베이터. 이 엘리베이터를 만든 곳은 관련 회사인 매크로코스모스 컨스트럭션입니다. 여기 왠지 많이 싸울 것 같아. 끼리동. 아, 끼리동. 야, 이거 몇 번이나 싸워야 되는 걸까? 자, 이거를. 하. 아, 노래 맞추기 아껴야 될까? 유턴으로 때리고 일단은 들어가죠. 다른 애들 좀 쓰자. 어우, 근데 체력 이거 안 다네. 자, 효과가 굉장한 이분곰. 오롱털, 오케이. 오롱털 쓰자. 그렇지. 아, 너는 진짜 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거야, 호부. 너는 진짜. 아이고, 아이고. 자, 오롱털로. 오케이. 동탁군. 잡을 수 있을까? 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저 정도면은. 그렇지, 그렇지. 그, 나처럼 잘 좀 해보라고. 오케이. 아이언 헤드? 지금, 오, 보니까 물하고 강철 타입인가 보네. 물하고 강철 타입. 하, 이거. 그러면은 격투 타입 꺼내야 되는데? 바꾸자. 아이고. 오케이. 너가 좀 잡고 있어봐, 호부. 아이, 너 진짜. 아, 쟤는 아직도 상성 파악을 못하는 거야, 호부는. 땅속에 들어가 버렸네. 자, 이거를 뭐 어차피 한 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체력 회복이나 하죠. 오케이. 그래, 그래. 배우르나 때려라. 자, 그러면은 나는 격투 타입인 암해머로 공격을 하도록 할게요. 오, 야, 이제야 잘 때리는데 왜 진작에 그걸로 때리지? 진작에 그걸로 때릴지 뭐한 거야, 여태까지? 포켓몬이 싸워도 안전한 엘리베이터를 홍보하는 건 성공했네요.
제가 졌으니 순순히 물러나도록 하죠. 그렇지만 로즈 위원장님의 방해하지는 말아주세요. 로즈 타워 엘리베이터는 바닥만이 움직입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빛나는 벽을 발생시키죠. 그럼 매크로 코스모스 컨스트럭션을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나중에 또 와서 싸울 수 있는 건가? 타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엘리베이터를 세우는 거였구나. 빨리 꼭대기에 가고 싶은데. 열심히 해준 포켓몬들은 내가 건강하게 만들어줄게. 아, 나 조금 전에 아이템 썼는데. 자, 아, 또 멈추네. 몇 번 정도 싸우려나? 300m의 로즈타워, 지금은 150m 지점입니다. 아, 반 왔네 이제야. 매크로코스모스 생명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은 있으신가요? 기기어르, 기기어르 쟤는 엄청나게 자주 등장하는 것 같다. 전부 다 뭐 강철 타입 위주로 나오네? 아, 특수 공격? 오케이, 공격이 떨어졌다. 특수 공격은 안 떨어졌지? 자, 이거를 노래맞추기로 입치트 잡을 수 있을까? 제발 한 번에 잡자. 오케이, 잡았구요. 좋아. 잠깐, 비바라기? 다스터 통할 비를 내리게 해서 물 타입의 위력은 올라간다. 하, 근데 이거를 쓸 데가 하, 아쿠아 브레이크를 빼자. 오케이. 어차피 아쿠아 브레이크 잘 안 쓰니까. 아, 괜히 뺐나? 아, 얘는 호부는 아직도 상성을 몰라. 그쵸? 저 녀석은 도움이 안 돼. 자, 그럼 이것도 노려맞히기로 또 공격을 하자고요. 노려맞히기가 진짜 좋아. 그렇지. 오케이, 끝났다. 매크로코스모스 생명에 관한 일이라면 누구에든 지지 않을 텐데. 흥, 근육몬 100마리를 위로 싸우면 150m입니다. 근육몬 키가 1.5m인가 보죠? 전 높은 곳이 무서워요. 자, 그럼 앞으로 한두 번 정도 더 싸울 것 같네요. 오케이. 그러네. 또 멈추네. 아, 그러네. 문이 세 개니까 세 군데서 나오나 보구나. 꼭대기까지 거의 다 왔어. 하지만 위원장님을 만나게 할 순 없지. 저는 높은 곳에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답니다. 매크로코스모스 에어라인즈에서 하늘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 비행 타입의 포켓몬이라도 꺼내나? 강철톤 또 나왔어. 자, 강철톤도 이거 원샷으로 잡을 수가 있었지? 오케이. 노려맞히기. 둘 다 굉장함이네. 강철톤을 먼저 잡자. 노려맞히기. 그렇지. 자, 호부야, 너도 한 방에 좀 잡아봐. 자, 보자. 너 진짜. 아이고. 자, 이거를. 잠깐만. 이거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턴마다 데미지를 입는 거야? 그래봤자 한 턴만에 잡을 거야, 내가. 자, 넌 끝이다. 오케이. 자, 이제 좀 끝내자, 싸우는 거. 흥, 매크로코스모스 에어라인즈에 관한 일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텐데.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의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든다고요? 위원장님이 만날 순 없을 거다. 너희는 그분을 돌파할 수 없을 테니까. 높은 빌딩은 대체로 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사람이 있답니다. 타워의 꼭대기에 계신 로즈 위원장님은 그야말로 탑 오브 탑이죠. 어? 잠깐, 설마 로즈랑도 싸우는 거 아니겠지? 아무래도 거의 다 온 것 같다고 정신 바짝 차리고 가자. 아니, 야, 지금이야말로 회복을 시켜줄 때지. 어, 다 왔나 보다.